이번 시간에는 소학집 초 2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집설 해가지고 진시월 중월은하고 나와 있습니다. 298페이지 펼쳐봐 주시고요. 자, 집설. 요건 이제 적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앞에 이렇게 29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중월이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월이담 요 문장 보시고 앞에 보면 중월 이 중월이다. 중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사이를 두다 또는 간격을 두다. 그래서 중고를 하면 한달 사이를 두다, 한달 간격을 두다.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한달 사이를 두다, 한달 간격을 두다 하는 거를 한 달을 건너다 이 말을 쓰죠. 그래서 한 달을 건너다, 중국어로 하면 한 달을 건너다. 뭐뭐 하여 뭐뭐 해서 한 달을 건너서. 요거는 이제 제사일, 담제란 제사일입니다. 명사로서는 담재, 동사되면 담재를 지냈다. 담재는 대상,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지두달 만에 지난 제사를 대상이라죠. 대상을 치른 다음 다음 달, 한 달을 사이를 두고 한달 건너지. 그러니까 다음 다음 달 하순에 정일이나 그다음에 다음 다음 달에 정일이나 그다음 해일, 정일이나 해일 정체가 들어간 날, 여기 이제 짝수가 되는데 간지에서 이 날은 요걸 이제 양음에서 이제 음이라 해가지고 이런 날은 집안일 하기 좋다. 짝수. 이번 해일은 이제 12지에서 해일인데, 이날 또뭐 집안일 하기 좋은다. 이런 날에 이제 지내는 제사가 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면은 집설, 진시왈, 진시가 말하였다. 중월하고 중월. 중월은 간일월이다. 중월은 간일월이다. 일월야. 중월이라는 것은 간일월야. 중월이 뜻이 뭐예요? 한 달을 건너다. 한 달을 건너다. 한달 사이를 두다. 이게 간자 하는 거 있잖아요. 간자. 간자가 마찬가지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사이를 두다, 간격을 두다. 그 뜻이에요. 1월 한 달이죠. 한 달을 사이를 두다.
간다를 감기로 했다. 그 뜻이란 거죠. 중얼은 감기를 야라. 야는 소수형 동결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담이 나오죠. 담이 뭐라고 했죠? 담제란 제사 이름이겠죠. 담제란 제사. 담은 담제. 제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단은 제명이다. 제사 이름이다. 제명이다. 제명. 제사 이름이다. 그 다음에 대상 지후에 간 이를 이 담하니 대상 지후 간 일월 그다음 이 대상 지후 간 일월 이 담 이렇게 보면은 대상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두 달 후 두 달 후에 지내는 제사가 대상이죠. 대상의 후에 대상 후에 간 일을 했죠. 한 달을 건너다 그죠. 한 달을 건너서 접속사 담제를 지낸다. 그때 담은 동사로서 담제를 지낸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담제를 지내는 달지기 담이란 담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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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지의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담 이건 이제 자하는 게 되면 담이라는 것은 담은 담이란 담이란 요건 이제 자는 후치사 주격이 되겠죠. 담은 담담연 요 담은 이제 조용하다. 담담년 연은 조용하다는 형용사 뒤에 붙은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 그래서 담담히 담담하게 담담히 평안하다 해서 평안한 뜻 평안한 뜻이다. 이 담이란 것은 담담히 담담이는 뭐예요? 담담히 차분하고 평온한 게 담담하죠. 담담히 평안한 뜻이다. 담 자체를 뜻을 찾아보면 고요하다 또는 조용하다, 잠잠하다, 편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담 뒤에. 그 다음 자, 상지차 자, 상지차
범 27월이야. 자, 상, 지, 자, 범 27월. 야,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몸부터 지능까지 이 초상이죠. 초상 때부터 이때까지 이때는 뭘 말하겠어요? 아, 지금 담재 얘기를 합니다. 담재. 조상 때부터 잠들 때까지가 범은 이게 모두 27월, 27개월. 해탈 넣어주는 게 좋겠죠. 해석할 친구죠. 양성 27개월이다. 야는 소수를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 주 1, 숙 또, 또 숙. 자, 요때 일은 한 번. 그다음에 묵히다. 그다음 익히다. 고, 이, 뭐뭐 하고, 뭐 하여. 한번 묵혀서 익히다. 요거는 술벌하고 목적어가 익히다. 요 뒤에서 앞으로 도치가 됐어요. 그래서 술을 한번 묵혀 익힌 것 이래야 되겠죠. 익힌 것. 연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AYB, A를 B라고 한다. 묵힌, 익힌 것을, 그죠? 뭘 해야 되는 거죠? 연상으로 해야 되는 익힌 것을 왈. 예라고 한다. 이거 단술예. 그건 맑은 줄래. 얘라고 한다. 요거 이해되셨죠? 술을 한번 묵혀 익힌 것을 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예주는 위박이요. 예주 위박이요. 단술이라는데 단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맛이 이렇게 나오구나. 예주는 맛. 맛이 박하다, 싱겁다.
마시 시급. 여기 주고 여기 보예, 그렇죠? 아, 저 설명어예요. 마시 시급. 예주는 마시 시급. 이게 주어고요, 그렇죠? 예주는 마시 시급. 그 다음에 근육은 위 삽야라. 간다. 다음에 삽. 근육은 삽입니다. 삽하고 있습니다. 근육, 마른 고기, 간육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마른 고기나 삽은 이런 떫다, 마시물이 떫다 그랬죠. 근육은 떫다. 야는 소수령, 소수령 종결사입니다. 그 예주는 맛이 싱겁고 마른 고기는 아 미삼냐 미삼냐다 그 미미쳤 미삼냐 맛이 덜다 미쳤 안쓴것 같아요 미삼냐 맛이 덜다 자시 음주 식육이선음 예주 식 근육 자는 요것부터 문제하겠습니다. 시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이선 예주, 예주. 그다음에, 식 근육.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 그다음에 음주, 귀, 그다음에 시, 아, 여기 식이 빠졌네. 식, 음주, 다음에 16기라는 16, 요 16이 빠졌네요. 16감이 빠졌네요. 음주 16기, 그 다음에 선. 예주. 그다음에 식 근육 자 이건 처음 음주 술을 마시고 이거 생각했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뭐 먹을 때 이렇게 먹으면서 선 먼저 마시다 예주를 먼저 예주를 마시고 이 식근육 마른 고기를 먹는 것은 끝 다시 처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먼저 먹으면 있어 그래서 먹으면서 먼저 예주를 마시고
많은 고기를 먹는 것은 이 전체가 되게 주부예요. 주부 또는 주거 이래도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 인자 지심 다음에 애정 미지 다음에 불인 거 순수지미 자식의 마음이지, 그죠? 애정 슬프다, 대충, 이때는 심정, 슬픈 심정. 앞에서 보이죠, 이렇게? 요거는, 못하다. 못하지 못해. 니네 여태 못하다. 요거는 그 책임이나 임무 이런 걸다 하다. 그러면 다 하지 못하다. 슬픈 심정을 하는 이 목적이에요. 목적. 뒤에 지금 뒤에서 앞으로 도치가 됐죠. 그렇죠? 자식의 마음이 슬픈 심정을 다 하지 못하여 못하여 저 부사 써야 되고요. 불인 참아 뭐뭐하지 못한 말이야. 그 하는 건 이렇게 부사예요. 급히 이 언어는 다설이다. 급히 다설이자 불리니까 참아 급히 다설이지 못하다. 순후 이걸 우리 저막 같은 게 진하다, 진한 맛 이래야죠. 진하다, 진하다 할 적에 우리가 이게 진이 한자입니다. 진하다. 나무 진짜 써요. 후도 맨 진하죠. 순무하면 진하죠. 진한 뭐뭐한 맛. 관용으로서 진은 앞에 경사가 나왔으니까 뭐뭐한 이렇게 순후한 맛, 진한 맛. 순한 맛, 순루한 진한 맛을 급히 다스리지 못하다. 근데 앞에 뭐가 있을 때 그렇죠? 이것을 쭉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해석하면 자식의 마음이 슬픈 심정을 다하지 못하여 참아 진한 맛을 급히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는 소술이면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집설 진술하는 부분 여기까지입니다.